2024년형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RS 트림이고요. 산뜻한 컬러는 세련된 디자인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보통 이런 컬러들 소화하기가 힘든데 트랙스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형을 출시하면서 예, 이제 GM의 온스타 쉐보레 앱을 깔아서 설치하고 나면 시동도 원격으로 갈 수 있고요. 잠금 해제, 경적 켰다 켰다 하는 것들 그리고 비상등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한번 이제 걸어볼까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른 채로 기다려야지 명령이 가서 차량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명령을 전달했고요. 네, 시동 걸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존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전통적인 SUV라는 장르를 소비자의 기호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CUV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대를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세련된 모습 그리고 큼직한 크기 덕분에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블랙보타이와 RS 배지만으로도 일반적인 모델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실내등은 LED가 아닌 일반 벌브라서 글쎄 많이 밝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LED가 아닌 일반 벌브치고는 또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풋램프가 별도로 고려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닥까지 비교적 잘 비춰주고 있고요. RS 트림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요거는 LED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별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구성되지 않은 점도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기본 트림에서는 필요 없는데 이 상위 트림 RS로 올라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인데요. 광원의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상향으로 변동을 했을 때의 이 조사각 조절 폭은 살짝 아쉬운데 쭉 뻗어나가는 느낌과 초점이 정확한 부분은 마음에 들고요. 조사각 조절도 가능한데요. 지금 3레벨로 가장 낮게 세팅을 해놨고요.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2, 1, 0레벨. 가장 위로 올렸을 때는 꽤나 이 조사각 조절 폭이 큰 편이죠. 한꺼번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네, 가능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실제 시야각은 요 정도에서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는 이 광원의 폭이 조금 더 넓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프로젝션 타입 특성상 이 초점이 맞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의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야는 좋고요.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상기통 2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1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9마력, 토크는 22.4kgpm입니다. 전륜 구동에 6단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큼직하기만 한 게 아니고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고 앞뒤 오버행이 짧아서 스포티한 느낌마저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입니다. 차량의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다소 오버스러운 스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가장 멋있죠. 휠 아치 부분에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재질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SUV의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하단부에 바디 컬러랑 다르게 휠 아치 부분과 연결되는 재질을 조금 넓게 덧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심형 SUV, CUV다운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의 고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버 상단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전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고 커버 상단 부위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 여기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매트한 느낌의 크롬으로 처리를 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프랙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이 매끈하면서도 날카로운 이 칼날이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로 캐릭터 라인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스포일러는 조금 더 큼직하게 과감하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노출형으로 나와 있는 와이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 같으면은 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뒤쪽을 훨씬 더 좀 깔끔하게 가져가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테일라이트의 디자인도 좋기는 한데요. 뒤에서 봤을 때에는 글쎄요 가운데로 좀 연결되는 긴 라인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 차가 안정감 있어 보이고 커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범퍼 디자인 깔끔하고 디퓨저도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조금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들,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트렉스의 레터링은 붉은색, 뒤쪽의 레터링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역시 블랙 보타이가 적용이 되는데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조금 더 차별화된 외관의 느낌을 꾸며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차급에서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요. 일단 주유구 커버가 푸시 타입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캡리스 방식이다 보니까 주유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속도도 괜찮고요. 트렁크 공간은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측면에 홈을 파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실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바닥 패드 자체도 꽤나 두툼한 편인데요. 아래쪽의 내장은 조금만 더 신경 써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펑크 수리킷 구성이 돼 있고요. 이쪽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높낮이 조절은 안 되고 이렇게 고정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해서 2단으로 구성을 해주면 훨씬 더 공간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열 등받이를 접어보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접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좋고요. 다만 이 락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접었을 때 딸깍하고 시트를 좀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이고요. 차박이나 속행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본격적인 SUV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짐을 싣고 내릴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수동 손잡이 배려도 꼼꼼하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 키는 쉐보레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타이가 있는데 이것도 RS 트림에서는 블랙 보타이로 선택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큐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고 앞쪽에만 은색 버튼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나 등급 감안해보면 적당한 두께입니다. 여닫았을 때는 꽉 잡아주는 묵직함보다는 꽉 잡아주기는 하는데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에 레드로 스티치랑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센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이라서 이 개방감은 조금 아쉽지만 차량의 실시 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RS 트림의 이 레터링도 꽤나 근사하게 헤드레스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은 깔끔하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런 데도 포인트를 달리 주고 있거든요. 재질도 다르고 레드 스티치 같은 것들 유효하게 역할 잘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 타입이고요. 이 앞좌석 두 개 정도는 오토 타입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열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맵포켓은 크기 적당한데 이 진입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요. 옵션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조명도 따로 구성할 수 있죠. 시트는 단순한 구성인데 착자감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이 날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4A가 아니고 2A 타입 그래도 전동으로 구성 잘 해뒀고요.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센터터는 높이 적당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암레스트 부분인데요. 너무 앞으로 좀 튀어나왔죠.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덜하기는 한데 이 GM 계열, 특히 쉐보레 계열들이 이상하게 이게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체형에서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측면 내장재 마무리 좋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데 싶지만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좀 아쉬워요. 이거 커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조명은 이 로터리 타입이 아니고 다이얼로 돌리게 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 그리고 실내에 밝기 조절하는 부분은 푸시 타입으로 눌러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꽤나 근사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기능면에서 그리고 디자인면에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포 스포크 타입이긴 한데요. 굵게 보면은 3 스포크 타입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을 플랫하게 D컷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재질도 달리 좋고 이 디자인에 있어서도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이 뒤쪽에 부분은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트래킹하고 볼륨 컨트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직렬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초기 시동 시에는 약간 괄괄한 느낌 같은 것들이 들고요.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는 최근 트렌드에 잘 맞고 이 차를 선택하는 젊은 소비자한테 어필하기에 충분하죠. 디자인을 몇 가지 변경할 수 있는데요. 게이지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데요. 지금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으로 바꿔보면 이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3번으로 한번 또 바꿔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변경이 가능한데 글쎄요, 저는 가장 처음 보여드렸던 부분이 깔끔하면서도 조금은 더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선호도가 제일 높았던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각자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게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방향지시등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보고요. 조금은 소극적인 느낌도 들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좋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확장성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이얼이라든가 푸시 타입 버튼을 통해서 조작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위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터치 타입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포지션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 온도 조절도 이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온오프 가능하고요. 통풍하고 열선, 이 통풍 시트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또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운전석, 조수석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석 쪽에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 위치하고 있어도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고요.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차량의 등급이나 가격 생각해보면 뭐 이 정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화질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요. USB A타입하고 C타입으로 단자 두 개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 잘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지 않았고요. 기어를 올려보면 예,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여기에는 라인 체킹하는 기능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고요. P에서부터 D 그리고 L까지 넘어가는데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짧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L 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쳐주는 편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익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어서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옆쪽에 있는 게 그렇게 사용하기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이 주변부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 넣다 뺐다 하는 빈도가 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흠집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예,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릴리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뒤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아, 요거는 뭔데 좀 아쉽기는 하죠. 안쪽에 공간은 꽤나 깊이가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조명 같은 거 하나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오,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안쪽에 공간 꽤나 여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장이 꽤 괜찮아요. 내장 재질도 괜찮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요. 선바이저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이런 클릭 같은 거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조명이 또 이 커버랑 연동이 돼 있나 했더니 조명 자체가 없네요. 이 위쪽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울은 이 길이는 괜찮은데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명은 일반 볼브 타입이고요. 여기에서 좌우가 갈라져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슬라이딩 되는 선루프, 속도감 있게 움직이죠. 네. 그리고 틸팅 기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이 테두리 부분이 얇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거에 비해서는 꽤나 시야각이 넓은 편에 속하죠. 하이패스 룸밀러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조금만 더 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고요. 깔끔하게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이라서 일체감 좋고요.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은 이 등급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맵포켓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크기는 괜찮은데 진입 각도만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 공간 너무 좋죠.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성인 남성 세 분이 앉더라도 그렇게 불편할 공간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발 공간 보시면 여기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기본적인 구성은 나쁘진 않고요. 헤드레스트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눕혀놨다가 사용할 때만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에 시야가 많이 가리기 때문에 배려한 게 아닌가 싶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암레스트가 꽤나 좀 넓적한데 끈 잡아당겨 보면 딱 크기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갖춰놨고요. 승하차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USB A 타입, C 타입 단자 두 개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씩 갖춰두고 있고, 에어벤트도 있네요. 요 아래쪽에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주거나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최신 트렌드 잘 반영을 했고 조금 감각적이고 스포티한 느낌? 젊은 감각을 잘 표현해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확실히 이 블랙 보타이가 자리를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죠? 여행을 할 때 딱 좋은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요. 승용차에 비해서는 약간 차고가 높기 때문에 불규칙한 노면에서 달릴 때 부담감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 이 첫 차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격 경쟁력도 또 상당하죠. GM의 온스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별다른 가격 상승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아니면 실내외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품성 개선도 크게 많은 변화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GM 온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km고요. 도심에서는 11.1, 고속도로에서는 13.2인데 최근 100km의 평균을 보면 평균 연비는 10.1이고 최고 연비는 17.1km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13.3이라고 체크가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9.78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 10km를 간 넘기는 연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11km대까지는 조금 어려웠고요.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앞쪽은 맥퍼슨스트로, 뒤쪽은 토션빔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나 코너링에서 크게 불편한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은 저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에는 아, 이 뒤쪽이 토션빔이기는 하구나, 약간 좀 튄다라는 느낌. 그리고 대각선으로 넘어보면 유연성이라고 표현 드려볼까요? 이렇게 좌우로 순서를 다르게 서스펜션이 움직여줘야 될 때는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뭐라 그럴까, 좀 약간 튀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24년형에서는 이 레드라인 트림이 추가가 됐죠. 기존에 LS 액티브, RS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레드라인 트림이 아래쪽 중간에서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되는 부분 너무 편하고요. 사실 뭐 이것만 되면 별다른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필요가 없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워낙에 익숙한 인터페이스고 또 맵 자체의 성능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직렬 3기통입니다. 1.2L 2터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미션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궁합이 괜찮습니다. 꽤. 그리고 특별히 미션이나 이 엔진의 변화가 있다고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처음 제가 트랙스 나왔을 때 시승했을 때보다 변속 충격이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출력은 139마력에 토크가 22.4 정도인데요. 출력 자체가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량의 무게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은 적절한 대응이 되는 정도는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의 느낌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요. 이 그립 자체를 놓고 보면 핸들의 그립 자체를 놓고 보면 약간 얇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이 타공이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운전했을 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할 때는 약간 스티어링 휠이 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쇠는 이 위쪽까지 들어오고요. D컷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플랫한 부분에는 열선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만족도도 좋은 편인데요. 뒤쪽은 약간 튄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뒤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약간 튄다라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17이나 18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19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뒤쪽은 조금 부담이 느껴지긴 해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도 제법 잘 견뎌주고요. 승용차보다는 차고도 높고 정고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SUV보다는 승용차에 가까운 낮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나 이 토션빔인데 뒤쪽이 토션빔인데 유연성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특성, 한계점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만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 차량이 선회할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은 높은 수준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소음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은요.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시멘트인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잡소리 같은 것들이나 타이어 마찰음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닌데 유리 자체가 조금 도톰하기도 하고 이 주변부 실링이 좀 꽉 잡아준다, 치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도 막 조용하다, 정숙하다, 동급에 비해서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시끄럽다 또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속을 좀 해보면 엔진의 회전 질감도 나쁘지 않고 그에 따른 반응 속도 같은 것들도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저배기량 4기통도 아니고 3기통 터보 엔진이라서 출력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1.2L 배기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경쾌함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는 노하우,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 그리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는 하나씩 누르면 1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길게 누르면 5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앞차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었고요. 브레이크는 조작했을 때의 반응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 극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 좋습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발견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풀브레이킹 테스트에서도 이
전자제어 장비 같은 것들이 나름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이 등급에서는 딱 알맞은 수준인 것 같아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꽤나 괜찮은 편인데요. 이런 장르의 차량은 사실상 한 150, 1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한 느낌? 그리고 저배기랑 다운사이징된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기본기가 탄탄하고 좋은 편에 속하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괜찮은데요? 좀더 시스템은 기본 차량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밸런스 괜찮고요. 특히나 중저음에서 이 울림통이 좋다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 단단하게 제법 잘 받쳐주고 있는데요. 국학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13.2km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연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달리면은 한 11, 12, 12km대 중반 정도를 유지해줬고요.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14.3에서 15.2 정도의 실제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km 주행할 때의 평균 연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만은 10.1km 나오고 있고요. 최고 연비는 짧은 구간이긴 했습니다만 17.1km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연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저배기량인 점을 감안해보고 차량이 엔트리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연비가 막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이다 보니까 연비 좋은 차량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차들하고 비교를 할 때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 차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의외인 점은 이 코너링에서 잘 버텨주는 이 느낌하고요. 단단하게 아주 다부지게 돌아나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특히 뒤쪽에 앉았을 때도 이거 지금 19인치 휠타이어 사양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쉐보레에서 얘기하는 이 CUV라고 하는 장르가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SUV 본격적인 SUV를 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그 이 틈새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그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책정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옵션 구성도 이 차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니즈를 아주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대응을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요 도로가 이 굴곡도 심하고 막 파여있고 금가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울렁울렁해서 롤하고 피칭을 테스트하기에 좋은데 달려보면 꽤나 단단하게 잘 잡아줍니다. 이 과속방지턱 긴 거 말고요. 약간 높으면서 짧은 구간을 지나갈 때 뒤에 앉아있으면 좀 튄다라는 느낌, 약간 불편한 승차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럴 때에도 운전석하고 조수석, 앞좌석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국도 구간에서 적당한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느낌도 꽤나 안정감이 높은 편이고요.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운전하기 너무 편하죠. 네, 이상 2024년형 쉐보레 트렉스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